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의 친구 우니의 국정원 생활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국정원 생활 얘기해도 되나? 돼. 국정원에 그러니까 제주도 공항에 왔지.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몇 시간 했어? 아마 한 두 시간 정도는 했지 않나. 그거 하고 나서. 근데 구체적인 시간은 잘 기억 안 나. 하고 나서 맞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항에 이제 티켓을 이제 서울 가는 거. 올라가는 거 해. 비행기 또 타고 이제 또 올라가서. 근데 그때 비행기 타는 그런 느낌하고 중국에서 탈중할 때 그런 느낌하고 완전 다르지. 그게 이제 딱 그 요원들 나와서 이제 배송을 다 해주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래서 아우 너무 좋다. 딱 오니까 차도 있잖아 이제. 큰 차, 봉고차 같은 거 큰 차. 봉고차 아니다가 그거지 뭐라고 하나? 승용차? 승용차 왔어. 승용차 왔지. 승용차 와가지고 이제 까만 승용차 와가지고. 소나타. 아니 소나타 아니고 그 저기 기아 그. 기아. K7? 아 K7 아니야. 그 긴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긴 차 왔어. 그냥 나가지고 태워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뭐 기부인 모시듯이 딱 가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 좋았지. 그래서 그때 조사를 어디서? 난 그 조사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에 간다는 그런 거보다는 누가 와서 우리를 모셔간다는 그런 느낌 받았지. 그래서 가는데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내 국정원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다음에 독방 딱 들어가. 독방인데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이제 아빠랑 이제 가는 거기서 독방 이제. 그럼 거기서 그냥 뭐 검사를 하더라. 검사하고.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 그래가지고 나는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빠 엄마 쪽에 한 분 있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2주 동안 격리. 2주 동안 격리 대상. 그러니까 잠복 결핵이 결핵이었나 보다. 잠복 결핵. 결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잠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을 격리 생활을 하신 거야. 격리 생활이라고 알잖아. 독방에 쪼그만한 독방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하고 이제 아들이 좀 불쌍하더라 그때. 왜냐면 뭣도 모르잖아. 6살 될 때까지 나랑 이제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왜 떨어진지도 몰라. 설명도 안 되고. 안 되고.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쫄고 막 하지. 그때는 와이프는 혼자. 그나마 내가 있었으니까. 다행히 아들이 나를 좀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막 뭐 다 생활 그런 거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조사를 받았어? 가서 2주 후? 아니 꽤 있었어. 꽤 있었어. 한 달 넘었었을 것 같은데. 그래봐봐 이제 원래는 이제 2주 동안 격리되잖아. 격리하고. 나가야 돼.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분리되거든. 남자, 여자 분리돼가지고 이제 남자 생활, 여자 생활, 이제 생활관이 틀어져. 그럼 나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매일 운동도 해. 운동하고 뭐 배드민턴 치고 뭐 치고 하면서 뭐 바람도 쐬이고.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정상 생활처럼. 그러니까 다만 이게 집단 생활이 되는 거야. 방 하나에 이제 막 몇 명, 열 명 뭐 해가지고. 그치. 알잖아. 그걸 갔어. 갔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 왜? 단체실 갔다가. 아빠가 치매가 있잖아. 아빠가 치매가 있지.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 격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치매 있어가지고 어떤 치매냐면은 아빠가 이제 저 밑에 저기 뭐 할아버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얘기하고 막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내 신발끈 엄마 신발끈 다 풀어가지고 연결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만큼이 기록해가지고. 뭐라냐면 요거를 타고 내려간다는 거야. 아래층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신발끈 타고 내려가서 신발끈 타고 내려가. 그때는 조금 심각해진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냐면 가다 오니까 사람 스트레스 안 받겠어. 왔다 갔다 하면 막. 근데 거기는 격리 시절이기 때문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이제 그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스크 막 끼게 하고 거기서부터 마스크 꼈다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마스크 안고 우리 격리 시설이잖아. 격리돼 있잖아. 사람 상대방이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이게 마주치면 안 돼. 서로 같이 이제 막 얘기해도 안 돼. 막 거리 두기 막 사회적 거리 두기 막 그때부터 했구나. 5년 전부터 최초로 했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있으니까 남자실에 갔는데 엄마를 엄청나게 찾는 거야. 막 넘어진다고 하네. 누워서 막 그냥 울고 막 완전 어린이처럼 깽부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엄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엄마 이제 합방 시켜야 됩니다. 그럼 두 분이 독방에 가면 되잖아. 합방을 시키고 다시 격리실로 올라가야 돼. 합방은 거기밖에 안 돼. 그 독방으로. 나도 같이 아들 데리고 올라간 거지.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랑 같이 연결됐으니까. 아, 떨어져 못 있는다는 거야. 내가 보호자가 된 거야. 아, 그래. 아빠가 정신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독방 들어간 거지. 네 명이서 또 독방. 또 이제, 그 국정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독방. 독방 생활했구나. 아마. 그럼 운동도 제대로 못 했겠네. 못 했지. 가끔 이제 나가서 산책 시키는 거. 그 정도까지만. 그 산책 시켜도 그 격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이제 따로. 산책하는 거. 운동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거의. 그리고 밥은? 밥은 그냥 날라다 주는 거지. 날라다 줘서. 아, 원래 우리가 조사. 삼시 세끼로 나가는 거지. 우리 조사가 끝나면 밥 먹으러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지. 근데. 거의 단체 생활이잖아. 뭐 식당처럼 들어가서 먹잖아. 여기는 이제. 야, 아들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지. 나들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겠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때 나가 너무 이제 속으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람도 운동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복도 나가면 보이거든. 막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왜 저기 못 나가서 놀아요? 막 하면서. 6살짜리. 너무 안타까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안 거야. 되지. 뭐, 아, 진짜 눈물 나. 눈물 나. 그래가지고. 울어? 울지 마 여기. 어이 왜 나오지? 아, 그래가지고 애 둘을 애 하나 이제 그치? 구워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하지. 6살 한참 뛰어놀 때. 그렇지. 철이 없을 때잖아. 철이 없을 때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는 국정원.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마랑 떨어져서 지금 독방에 와 있는 거야. 와이프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나도 스트레스 받고, 애도 스트레스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장단점이 생긴 게. 독방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달 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한 타이밍을 더 빨리 나간 거야. 한 타이밍을 더 빨리 나간 거지. 빨리 나간 기술을 빨리 나간 거지. 아, 그럼 빨리 내보내줬구나. 그렇지. 우리 근데 우리는 독방에 하나 우린 국정원에 한 달 반 있었어. 너희는? 응? 너희는 한 달 반 있었는데 너희는 몇 달 있었어? 나도 한 달 정도 넘어 있었지. 그렇게 있었지. 굉장히 깝깝하게 지냈지만 그렇지만 빨리 내보내줬구나. 다른 분들보다는 똑같이 들어온, 내가 똑같이 들어왔잖아. 나 똑같이 들어왔지만, 이제. 그래, 뭐야. 그런 배려는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고무신을 좀 빨리 벗었지, 다른 신보다. 그러면 신보다. 국정원 생활이 되게, 뭐야, 그냥 힘들었구나. 그래, 하나원 가니까 어땠어? 와, 하나원 가니까. 살 것 같지? 또 이제 다른 세계에 막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타리에 있다가. 이제 양떼가 울타리에 같이 했다가 갑자기 초원에 확 풀어놓은 그런 느낌인 거야.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합방이 되잖아.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잉. 네. 뭐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 하나원에 대한 불만. 왜?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 불만? 불만은 또 어떤 불만? 생활 시설의 불만, 뭐 음식이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뭔가 배불렀네. 뭐 좀 북한에서 풀죽도 없어서 못 먹고 왔는데. 그거 좀 웃기긴 하지, 그럼. 웃기지, 그럼. 근데 나는, 하나가지 불만이 생긴 게, 아들이 나랑 떨어져 있는 거야. 아들이 왜 또 떨어져 있었어? 거기 이제 그 하나원 자체가 이제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야. 분리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아, 우리 땐 같이 있었어. 남자 하나원 따로 있고, 여자 하나원 따로 있었어. 그래 근데 얘가 왜 아빠랑 있어야지? 그렇지. 근데 원래 이제 원칙상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누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없잖아, 거의.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없, 그러니까 나 일단은 한 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애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갈라진 거지. 아이들, 아들이랑 갈라진 거지. 왜? 거기는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이 여자 하나원에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6살짜리 애가, 또 아빠랑 또 헤어진 거지. 갈... 뭐, 그것이 또 애가 충격 먹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먹은 게 얘가 이제 아빠랑 형이 왜 그러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것도 설명도 안 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랑 이제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시기야.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를 맡겨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의지를 하지 않아. 그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알아먹고 알아먹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국어를 잘 못하잖아. 못하니까 얘는 중국어. 얘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중국어가 기본으로 다 베이스가 닦여 있느라 6살짜리 아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니까 얘는 중국어를 그렇지. 했겠네. 그럼 한국어를 못했어 얘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지. 왜냐면 거기서 나 중국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애가 한옥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 살았나? 아니면 같은 방에 있었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잘 안 들었지. 그리고 막 그래서 이제 다른 오히려 다른 같은 가나원의 이제 다른 여자분들이 이제 봐주고 돌아가면서 봐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했지. 그래서 그 면회라는 시간이 있거든. 가족 면회라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아, 남자 한의원에 이제 여자 한의원에 가족들이 오는 그런 딱 면회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 손잡고 오는 거야. 아유, 어? 그래서 그럼 아들이 헤어질 때 울겠네. 엄청 울었지 나. 아 얘가 또 온다. 그렇게 해서 몇 달 있었어? 응? 그렇게 해서 두 달 반 가까이 있었어. 두 달 반 있었어? 그래서 애는 진짜 충격이 컸겠네. 충격 많았지. 그러면서 애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말도 잘 안 듣고 삐져 있고 다른 애들은 막 놀고 막 하는데 얘는 한구석에 막 있고 뭐 우울해 있는 거지. 여섯 살 때.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충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 아빠랑 엄마랑 갈라진 충격이 있지. 그다음에 언어가 안 되잖아. 언어가 안 되니까 중국어로 하는. 북한 아이들이랑 이제 거기는 북한 아이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 있고 선생님이 다 한국말 하지. 얘는 이제 언어적 충격이 온 거야. 그치. 환경 충격이 온 거야. 그치. 애니메이션도 보는데 다 한국말이야. 그치. 중국어도 없어. 중국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기 막 돌아가는 거지 그냥. 멘붕이 오면 여섯 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너무 생소하고. 아빠가 어디 갔지? 엄마가 어디 갔지? 그건 멘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빠랑 이제 만나면 너무 저 안 헤어지고 싶어하는 거야. 울지. 아 울는 운동 아니지. 그래서 그 한화원을 두 달 가면 너무 슬픈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울어가지고 이거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 상시에 있잖아. 한화원 쓸 때 매일 일기를 썼어. 일기 썼어. 아들이 보고 싶고 와이프가 보고 싶고. 그렇지 썼지. 그래서 한화원에 갔을 때는 이제 와이프랑 통화도 가능했고. 가능했고. 그래서 매일 전화해줬지. 그래서 매일 전화해줬지. 그럼 한화원을 나와가지고 제주도를 선택했잖아. 왜 제주도를 선택했어? 여기에 살겠다고 했어? 그거는 이제 아니 제주도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주도 그 조건 환경에 내가 이제 나는 중국어를 하니까 그 당시에 관광객들도 있고 뭐 정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 또 연세가 있잖아.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골이 낫겠다. 그래서 거기는 뭐 서울보다 아니면 빡빡한 곳보다는 이게보다 조금 주거 환경에는 또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쪽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지.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도 많이 듣고 한화원에서 나왔잖아. 그 와이프가 바로 왔어 제주도로? 바로 못 왔지. 아 바로 오긴 했어. 처음에는 이제 무비자로 하니까 바로 왔지. 그래서 한 3개월 있다 갈 수 있나? 그게 아니야. 한 달 오시는 게 비자는 한 달밖에 안 주잖아. 한 달 되기 전날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아니 그게 규정이잖아. 왜냐면 네가 불법 체류하면은 다시 들어올 수 없잖아. 그렇지.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다시 들어와서 한 달 있다가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서류를 이제 우리 밥자 서류를 밟아가지고 우리 정식으로 해서 결혼이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 그게 시간 동안만 이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네. 그 사이에 이제 둘째가 생겼어. 근데 첫째가 그러면 국정원 한화원 생활을 이렇게 나고 엄마를 만났잖아 처음 집에서. 그때 어땠어? 엄마를 알아봐? 당연히 알아보지. 눈물에 엄마를 너무 반가워했지. 와이프도 뭐야 아들 보고 울었겠네. 아프게 울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반가워했지. 아유 가슴 아파. 우는 거는 이미 그 전에 다 울었고. 다 울었고. 그래서 왜냐면은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만나면은 막 울고 했을 거야. 근데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언제 오들어오나 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없어. 근데 너무 반가운 건 반갑지. 그러면 한 달 와이프가 와가지고 살다가 또 갔다가 이걸 몇 번, 몇 년 동안 한 거야? 아, 몇 년까지는 아니고 아마 두세 번 했지 않나 싶어. 두세 번? 두세 번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결혼 그거를 받고. 근데 그 이제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이제 또 이제 나는 이제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국적으로 올라갔는데 아들 국적이 안 된다. 왜? 그 이게 법적으로 이제 엄마가
응. 한국이 웃기는 게 응. 엄마한테 아이를 올리는 건 쉬워. 응. 근데 아빠한테 올리는 건 쉽지 굉장히 않고.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증명한 유전자 검색까지 했다. 오 진짜? 했어. 어 그래서 99점 해가지고 99점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만 안 가지고 부족해.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그걸 또 확인해야 되고 어쩌 여러 가지 어쩌쩌 해가지고 지금 올렸지? 아무튼 어, 지금 올렸지. 아 힘들었어. 인생사.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상태에서 와이프도 없었지만 주변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썼지. 뭐 시청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하나센터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그런 거면 뭐, 따뜻해. 뭐 정면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있고 뭐 반대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뚫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제주도 생활을 만족합니까? 지금은 뭐 마지막 돈이 없는 거 빼고는 다 만족. 예. 아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알게 됐는데 제가 아오지 언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기 다 이렇게 우리 친구 운이가 그린 아오지 그림이에요. 아오지 아트입니다. 아오지 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 대부분 아오지 하면 창피하잖아. 창피하잖아. 근데 리스크지, 어 아오지를 썼다는 거에서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내용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운이를 만나가지고 저희 동갑이에요. 네가 4개월 늦지? 내가 4개월 누나? 아무튼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 한 10년 넘은 친구 20년 넘었죠. 아, 20년 넘은 그런 친구. 그래서 만나자마자 서로 고향 얘기하면서 말도 놓고 이랬는데 정말 딱 친구, 친한 친구, 베스트 오브 프렌을 만난 그런 아, 그렇죠. 딱 친구지, 가족 딱 친구지, 같고 딱 친구.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딱 친구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 이상이죠. 네. 예, 그 사실은 이상. 이제 같이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도 아니고 맞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만나는 순간 같은 동네에서 이제 같은 행사를 이제, 하고 그렇지 같은 모임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어찌 보면 이제 수많은 불행을 우리가 같이 겪었다는 같이 그런 겪었지. 게 그렇지 우리는 같이 겪었지 그 시기를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운 좋게 운이보다는 예 1년 먼저 예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선배님 아 근데 아까 막 노래 못한다 날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아,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해야지 그럼 못하는 거 잘한다 그냥. 아무튼 우리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적당히 해라.